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밝냐면은 어제까지는 도배 공사를 했어요. 도배 공사하면서 정말 죽음을 맛본 그런 기분이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제가 제 손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힘이 들지 않는 공정, 바로 데코타일 시공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데코타일은 한 장만 꺼내줘.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데코타일이 아니고 디럭스 타일이에요. 디럭스 타일인데 어쨌든 다 같이 뭐 시공 방법은 똑같고, 그리고 이제 뭐 디럭스 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데코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게좀더 친근감 있고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데코타일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디럭스 타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술놀이터 거기 셀프 인테리어 할때 저희가 바닥에 데코타일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이 뒷면에 이렇게 종이를 쭉 찢으면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그런 데코타일로 시공을 했었어요. 아마 그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각이 안 맞아요. 각이 이게 전체 사이즈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눈으로 딱 봐도 1~2mm씩 한 1mm씩은 사이즈가 다 틀려가지고 시공을 해놔도 사진상으로는 어떻게 되게 깔끔해 보였을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각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단가도 평당 자재값이 10,000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스티커 접착식 테이프로 정말 열심히 붙여가지고 39만 원의 자재비가 더 나왔어요. 하지만 이걸로 사서 시공 인건비를 들여서 붙인다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이 나와요. 내가 일하지 않고 전문가, 기술자분들이 시공을 해줘도 똑같은 가격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집안에서 방 하나, 뭐, 요 정도 깔거 아니고, 이제 범위가 좀 있고 하면은, 이런 자재사, 제가 지금 이거 산 거는 KCC 제품인데요. 이런 걸 구매하시고, 자재상에 구매하시고, 시공도 맡기셔도 인터넷으로 사는 그런 자재값 정도가 나옵니다. 생필품들은 인터넷이 유난히 싸요. 근데 이상하게도 인테리어 자재, 셀프 자재들은 유독히 인터넷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재상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거 디럭스타에 오늘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저는 지금 그렇게 뭐 착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안전장비를 꼭 어떤 공정에, 데코타일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모든 공정에 안전장비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있으시면은 하시고, 뭐 만약에 뭐 데코타일을 붙이는데 안전 헬멧 이런 것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 공사 현장, 건설 현장이 아니니까. 일단 안전장비 소개해 드릴게요. 안전장비, 장갑, 헬멧, 마스크, 보호안경, 안전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구비해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이 정도는 착용해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게 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장비를 안 착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카메라 없는 데서는 저희도 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다 착용을 합니다. 대신에 안전화, 이거는 제가 뭐 너무 안 신는 버릇도 있고 제 나름대로의 이게 안전화라고는 하는데, 일반 운동화 편해서 그냥 이걸 신고 다니는데, 지금 저희 현장엔 안전화가 필요 없어요. 못도 하나도 없고 현장을 전체 다 쓸고 깨끗이 해놓은 상태고 위험한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갑,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이따가 작업할 때는 아마 마스크를 벗고 할 거예요. 이제 마스크를 껴야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작업할 때는 마스크를 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다 보면은 마스크 안에서 비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게 내 침인지 결로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냄새가 또 이렇게 너무 향기로운 것도 아닌데 마스크 안에서 그 감도는 그 향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저도 쓰고 화면상 안 나와도 쓰고 작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상 모든 공정이 그래요. 도배도 그랬고 목공도 그랬고 뭐 타일도 그랬고 데코타일 역시 다 똑같습니다. 첫 장에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기준점을 잡는 방법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먼저 목공으로 따지면 오야먹이라 그러죠. 저쪽 끝에 끝에 면적에서 센터를 표시를 하시고 저쪽도 끝에 센터를 표시해서 거기를 먹을 때려줍니다. 왜냐면은 저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준 센터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뭐 이제 타일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서 약간 똑같이 이동만 하면 돼요. 근데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여기에 먹이 하나 바닥에 튀겨져 있어요. 그 전에 예전에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튀겨놓은 먹 같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 튀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먹을 활용해서 쓰려고 치수를 재봤어요. 저쪽도 재보고 했는데 다행히 요 목선대로 깔면은 시공이 딱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깔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닥 청소 원래는 한번 했어요. 한번 이제 바닥을 싹 긁어내고 했는데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면이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붓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 바닥 상태가 셀프로 갈아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퍼로 밀면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기존의 데코타일이나 이런 본드가 발라져 있다고 하면은 바닥 샌딩을 하셔야 돼요. 바닥 이제 철거 업체나 샌딩 업체에다가 의뢰하셔가지고 이렇게 샌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바닥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본드를 발라야 돼요. 본드를 바르는데 저희가 이동 동선 그리고 한 번에 다 이거를 깔 수가 없어요. 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이동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범위를 아까 먹에서 벽으로 안 밀고 먹에서 중간 지점까지만 와서 먼저 깔아 놓고 짐도 옮기고 이러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본드를 바를게요. 이렇게 톱날 헤라를 사왔는데 톱날이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헤라지를 할 때 좀 눕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눕혀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펴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만 어느 정도 좀 본드를 조금 꼬들꼬들하게 붙여야 돼요. 본드는 이렇게 휘셔서 몰고 다니시면서 까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끝쪽은 걸레바지가 들어갈 계획이니까 끝에까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작업할 수 있는 만큼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드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이동 경로 생각해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놓으신 다음에 본드를 살짝 익혀야 돼요. 좀 굳을 때까지, 살짝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고, 굳은 때까지 놀았다가 또 할 필요 없이 본드 바른 데 옆으로 타일을 박스를 뜯어서 쭉 놓고 갖다가 이제 편하게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준점 첫 장. 첫 장이 여기에서 뭐 1mm, 2mm가 틀어진다고 하면은 저쪽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쪽 벽 쪽으로 커팅하는 게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 기준점 저희가 잡아놓은데 이게 1700짜리고 목선이 안 보이니까 거기 목선이 안 보이니까 요 정도쯤에서 깎으면 될 것 같아. 저처럼 바닥에 먹이 나 있다고 해서 이거 쓰면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먹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먹 때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먹을 때려 놓으면은 정확하게 안 때려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먹선에 맞춰서 첫 장을 깔았어요. 두 번째 장. 이거 한 장이 딱 맞았기 때문에 먹이 저 끝에까지 안 가 있어도 돼요. 여기가 깔려 있으니까 그냥 요거랑 맞춰가지고 깔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게 사이즈도 다 똑같고 해가지고 끝에만 잘 맞춰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이게 제대로 본드가 어느 정도 굳지 않은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 미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끝에를 딱 맞춰놓고 이제 밟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맞추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때 했을 때는 이 제품에다가 그 뒤에 스티커를 떼어보면은 화살표가 나져 있더라고요. 그 화살표를 필이 맞춰서 시공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드 접착식은 그 화살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에 타일이 들어가야 돼요. 줄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에 타일 원장이 하나 있어요. 요 원장이 있는데 그 원장 위에다가 요거를 똑바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똑바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요거 한 장, 요 한 장을 끝까지 밀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밀어놔요. 밀어놓고 요거를 막 힘줘서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살 선만 그으면 돼요. 이렇게 거는 상태에서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고 지금 여기가 잘린 면이 이 위로 올라가게 놓는 거예요.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곳은 깨끗한 면, 자르지 않은 면이 만나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오차 없이 딱 들어가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기역자로 들어가야 돼요. 기역자로 들어가야 되는 만큼만 빼놓고 이게 딱 올려놔요. 올려놓고 요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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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서 잘라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기역자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러뜨릴 수가 없으니까 짧은 쪽을 커팅을 해줘요.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걸레바지도 돌려야 되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잘라 먹으라고 하고 있어. 아, 그래. 저희가 이 태포타일 시공을 하면서 걱정했던 최고의 고난이고, 이곳을 보면은 사선이에요. 다른 데는 직각으로 자르는 데고, 여기는 이제 사선으로 잘라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를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저도 사선 자르는 거는 아직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 야 이거 어떻게 자르냐 이거? 아씨. 이거는 하여튼 작업을 해볼게요. 아까는 직각은 요장에다가 바로 앞장에다가 이렇게 쳤었는데, 사선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밀어서 벽 끝에까지 가서 양쪽 타일 일자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이쪽도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이게 타일이 들어가게 체크해주시고, 만나는 부분 또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잘라야 됩니다. 가감을 자르시고 잘라서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저희가 태포타일 시공 다 끝냈어요. 오늘 어쨌든 시공은 다 끝났고요. 인터넷 자재보다 약 40만원을 아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만약에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선 그 정도 아껴가지고 시공을 잘 끝냈고요. 근데 이제 끝냈긴 끝냈는데, 제가 입는 옷들이 굉장히 다 비싼 옷들이에요. 이거 저희 제 생일날 23,000원 주고 우리 와이프가 사준 옷이거든요. 이거 청바지도 한 3만원, 4만원 하고. 근데 이제 폰트 때문에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집에 가면 누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은 작업복을 편하게 입고 하시고. 이제 저는 따로 작업복이 없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럭셔리하게 이렇게 좀 비싼 옷을 입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작업복 귀찮아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리모컨 스위치 띠띠 한번 준비해서 알차게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